오늘 1월 10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리 나눠드린 인쇄물을 보시면 이런 데이터가 이제 보이실 텐데요. 이런 데이터를 이제 인쇄물로 드렸어요. 인쇄물을 드렸는데 실제 업무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문서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항목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 차이가 있겠고, 건수가 10줄 정도냐, 아니면 이제 이번에 대학, 저번에 작년도에 대학 입학시험, 올해 대학 입학시험을 본 사람이 약 59만 9천 명 정도, 약 60만 명 정도 시험을 봤다고 하니까는 데이터 건수가 60만 개냐, 우리 인쇄물처럼 한 10건 정도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쇼핑몰을 운영하신다 그러면 쇼핑몰을 이제 그날그날 또는 달달이 월별로 1년 동안 거래 내역을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오늘 어떤 사람이 주문을 했는지, 뭐를 주문했는지를 미리미리 일일이 다 입력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쿠팡이라든지 옥션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쇼핑몰에 우리가 이제 가입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그쪽 회사 측에서 오늘 판매한 내역이라든지 이번 달 판매한 내역을 조회를 하면은 엑셀 파일로 제공을 해줘요. 그날그날 다 입력하는 건 아니에요. 한꺼번에 이제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그럼 60만 명의 시험을 본 대학 입학 시험자들도 그 60만 명의 데이터 이름, 뭐 과목별 점수를 다 입력하는 거냐? 아니죠. 우리가 OMR 답안지에다가 그 사람의 학번, 이름, 다책 OMR 마킹을 해서 사지선다형에다 마킹해가지고 채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채점되면 자동으로 그것이 컴퓨터에 저장이 돼서 그것이 이제 시험관리본부로 온단 말이에요. 60만 명의 시험에 있는 그 성적을 우리가 몇 점이다, 몇 점이다라는 걸 일일이 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동으로 몇십만 건이든지 하는 게 데이터가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해주면 된다? 그 사람의 총점. 그 다음에 전국 석차, 지역 석차, 학교 석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해 주는 거지. 이렇게 이걸 계산해 주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를 전산화 작업을 했었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을 받으려고 하면은 신분증만 제시하면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등본이 컴퓨터에 뜨면서 인쇄 버튼 누르면 인쇄가 되거든요. 예전엔 동사무소에 가면은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창고에 가서 주민등록등본 원본을 띄워가지고 와서 복사기에다 복사를 해서 거기다 수입인지 얼마짜리 붙여가지고 동장님 직인 찍어가지고 배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왔어.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부산을 다시 가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다 전산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인쇄를 한단 말이야. 집에 있는 프린터기로. 내가 이 누구다라는 것만 인식만 해주면 주민등록등초본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하고 다 이런 것들이 인터넷으로 다 발급이 돼요. 무료로. 그렇게 데이터가 다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해서 완료가 된 거야. 그러나 이런 이제 몇 개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걸 입력하는 방법이 뭐냐? 지금 보시면 A의 첫 번째라고 하는 곳이 여기인데 여기다 입력을 하지 않고 B의 두 번째부터 입력을 했어요. 그쵸? 한줄 건너뛰고 한칸 건너뛰고 두 번째, 두 번째 칸서부터 입력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목이잖아요. 제목. 제목과 본문. 여기가 본문이에요. 여기가 제목 줄이고 여기가 본문 줄인데 제목 줄과 본문 줄 사이가 빈 줄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줄이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비워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제목 줄하고 본문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따라 붙어 있으면
엑셀에서는 작업하기 엄청 불편해져요. 반드시 제목과 본문 사이는 한 줄 이상 한 줄을 떨어뜨린다, 띄워놓는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 입력할 때 주의사항. 두 번째 줄, 두 번째 칸부터 입력한다. 그리고 제목과 본문 사이는 한 줄 띄워서 입력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제목의 글자 크기는 본문의 글자 크기의 두 배를 넘지 않는다. 보편적으로 1.5배 정도 크게 한다. 그러니까 제목이라고 해서 대문짝만하게 크게 작업하면 안 돼. 우리 교재 같은 경우는 교재는 제목을 크게 써야지. 그래야 잘 보이겠지.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본문이고 여기가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 제목의 글자 크기보다 제가 두 배를 넘어가 볼게요. 뭐 좀 하려고 이렇게 더딘지 몰라 컴퓨터가 오늘따라. 글자를 크게 하기 위해서 글자를 크게 했어요 제가요. 자, 글자가 너무 커졌어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보기가 흉해요. 이게 딱 두 배짜리예요. 이게 글자가 원래 글자 크기보다 두 배짜리인데 어느 정도로 한다? 1.5배 정도 한다. 여기 1.5배예요. 엑셀은요, 엑셀에서는 본문 글자의 기본 크기가 11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제목은 16포인트 정도. 여러분 11포인트, 뭐 20포인트, 16포인트 그럼 그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잘 모르시죠? 1포인트가 대략 0.351mm 정도 그래요. 100포인트가 대략 3.51cm 정도 돼요. 3.5cm 그래도 얼마나 크기인지 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10포인트가 교과서, 우리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교과서 있죠? 교과서 본문의 글자 크기예요. 본문 글자 크기. 우리 교과서 글자가 작은 글자도 아니고 큰 글자도 아니고 보편적으로 잘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력이 불편해서 안경 쓰는 친구도 있고, 그렇죠? 뭐 난시, 원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돋보기 쓰는 친구들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돋보기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0포인트가 작아. 돋보기 쓰고 보기에는, 돋보기 안 쓰고 보면은 글자가 작아. 우리 교재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재. 이 교재 글자는 10포인트보다 작아요. 한 9포인트 정도 돼, 이건 9포인트. 그러니까 돋보기 쓰시는 분들은 돋보기 안 쓰고 보기엔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돋보기 써도 사실은 작아. 이 교과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교재나 이런 거, 특히 신문,
잡지라는 글자, 이런 것들이 글자가 좀 작습니다. 여러분 좀 나나들이 인쇄물이 있잖아요. 이게 본문이 11포인트예요. 이게 11포인트야. 이 정도 되면은 보시기 나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엑셀을 이제 우리가 처음에 엑셀을 실행하면은요. 얘가 11포인트야. 여기다가 전시회 작품 심사 결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B의 두 번째부터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제목을 썼으니까 한 줄 띄우고 본문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A부터 안 쓰고 첫 번째부터 안 쓰고 한 칸 한 줄을 띄우고 한 칸을 건너뛰고 두 번째 칸부터 쓰느냐 이유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걸 잘 보시면 심사위원 1, 2, 3 홍길동 1집에 임꺽정 이런 거 이름이 다 다른 거니까 일일이 다 써야 되지만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같은 경우는 뭔가 좀 규칙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회원번호 DC-001, 002, 003서부터 010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숫자만 바뀌죠. 하나씩 바뀌잖아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걸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동으로 입력이 됐죠. 보세요, 여기. 여기를 자동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DC-001만 쓰시고 심사위원 1만 쓰시면 돼. 여기는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시면 돼. 여기는 영어고 나머지는 한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입력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뭐 날짜 입력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해봤는데 특수 문자 입력하는 것도 아직 안 해봤고 그 한자나 영어는 가급적이면 입력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걸 자세히 보시면 얘는 002, 003, 004, 6, 7, 8, 9 하고 숫자만 바뀌고 여기는 심사위원 1, 2, 3으로 간단 말이야. 이런 경우. 입력 글자에서 숫자만 변경되는 경우가 있대요. 예를 들면 뭐 A-001, A-002, A-003 이렇게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자동채우기라는 걸 해요. 자동채우기라는 작업을 하면 되게 빨리 입력이 가능해요. 이걸 한번 해볼라 그래요, 지금부터. 자동채우기가 어떤 경우냐면, 조금 전에 보셨듯이,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DC-002, 003, 004,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이런 경우를 우린 자동채우기라고 하는데, 마우스, 요시 큰 더하기 표시, 십자가 표시가 움직이는 거는 마우스 포인터라고 하고요. 마우스를 어디다 클릭을 하면 직사각형으로 녹색으로 테두리가 생기죠. 그렇죠? 얘를 셀 포인터라 그래요. 뭐라고? 셀 포인터라 그래요. 이걸 셀 포인터. 근데 여기를 한번 아무 데나 클릭해 보세요. 여기 있는 데 말고 비어 있는 데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셀 포인터가 녹색인데 녹색 테두리선이 그려져 있는데 약간 달라요, 모양새가. 자, 요 사각형 안에다 갖다 대면 더하기 표시가 크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 녹색 테두리선에다 갖다 대면 이렇게 사방 화살표가 나타나. 그리고 오른쪽 밑에 점이 하나 있어요. 네모 점. 거기다 갖다 대면 얇은 더하기 표시, 십자가 표시가 나타나요. 그렇죠? 여기를 자동 채우기 영역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요, 여기. 심사위원 1이라고 클릭했잖아. 이때 여기 점 보이시죠? 점. 녹색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점. 심사위원 1이라는 셀을 클릭하면, 그 오른쪽 하단에 모서리에 점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여기다 마우스를 쓱 갖다 대시면, 얇은 더하기 표시가 나타나죠. 그렇죠? 이때 왼쪽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으로 쭉 지나가요. 여기 있던 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쓱쓱 지나가면 바뀌어요. 바뀌나요? 자, 그럼 여기. DC-001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마우스를 클릭하면 오른쪽 밑에 점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점. 여기를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숫자가 증가돼서 바뀌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엑셀 업무에서는. 그런데 이게 지금 10개니까는 10번 드래그 하면 되지만 만약에 대학 입학 시험 60만 명이다면 60만 번을 드래그 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요. 요 마지막 점을 더블 클릭해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더블 클릭하면 슝 하고 저 밑에까지 쫙 내려가요. 여기 DC-001에서 녹색 점, 오른쪽 모서리 점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뭐, 100만 번째 줄이든 상관없이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자동으로 숫자만 바뀌어요. 해보셨어요? 자, 글자를 지우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내가 다시 연습하고 싶어 그러면 글자를 지워야 되는데, 이만큼을.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색깔이 회색으로 변한대요. 그렇죠? 이때 지울 때는 엔터 오른쪽에 딜리트 키라고 있어요. 엔터 오른쪽에 딜리트 키. 오른손으로 누를까요? 왼손으로 누를까?
오른손 왼손 둘 중에서 어느 손을 누르는 게 편할까요? 오른손은 마우스, 왼손은 키보드 작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손 키를 누르는 게 맞는데 우리가 지금 글자만 계속 입력하는 거라면 오른손으로 딜리트 키를 누르는 게 맞는데 오른손은 마우스로 작업고 왼손은 키보드로 그때그때 뭔가를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른손은 마우스, 왼손은 키보드. 그냥 이럴 때는 보세요.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을 잡을 때 머릿속엔 뭐가 움직여야 되냐? 얘를 지울 거 아니죠. 지울 거잖아요. 이때 왼손이 슬그머리 딜리트 키를 누를 준비를 한다고 손이 쓱 가에 있어야 돼. 그리고 누르면 지워져. 근데 이게 척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게 굉장히 오랜 경험에 의해서 되는 거지 척 뭐 지금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살림살이 하시는 거 똑같아. 오늘 저녁 준비를 한다 그러면 밥도 해야 되고 나물도 무쳐야 되고 생선도 구워야 되고 찌개도 끓여야 된다 그러면 가스레인지에다가 냄비도 올려놔야 되고 후라이팬에 생선도 구워야 되고 뭐 뚝배기 꺼내서 된장찌개도 끓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배열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재료를 뭐부터 집어넣어서 끓이기 시작할 건지 머릿속에 딱 떠오른단 말이야. 근데 우리 주부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척척척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만약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어 보세요. 속에서 천불이 올라온다 그러잖아. 얼마나 답답하게 저렇게 일을 할까. 척척척 하면 될 텐데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쉽사리 척척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면 슉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울 때는 블럭 잡고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진다라는 거고 이런 연습을 수도 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자, 저도 한번 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놓고 옆으로 갈 때는 더블 클릭이라는 게 없어요. 드래그. 내려갈 때는 더블 클릭이 돼요. 윤택까지만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나는 여기 성 이몽룡까지만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이몽룡까지 가겠다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서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더블 클릭하면 슝 하고 내려가서 끝나거든. 그러니까 만약 이몽룡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일일이 마우스로 드래그 하는 수밖에 없지. 여기까지 드래그를 해서 움직여야 되고 난 끝에까지 내려갈까요?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야. 그 다음 지금 여기 기본 점수란 글자하고 옆에 20점이란 숫자가 적혀있는 이곳이 노랗게 칠해져 있잖아요. 여기 기본 점수가 노랗게 칠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도 노랗게 색칠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심사 통과 인원도 노랗게 칠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 노랗게 칠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야지. 내가 밥을 하려면 제일 먼저 쌀을 먼저 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가지를 들고 쌀통에 있는 쌀을 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먼저 내가 노랗게 칠할 거다 그러면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되겠지. 여기까지다 라고 이렇게. 그래놓고 이제 상단에 보시면 글꼴 그룹에 가면 가가가 옆에 보면 노란 페인트통이 있어요. 노란 페인트통 보이세요? 얘를 누르면 노랗게 칠해져. 근데 난 노란색이 싫어. 다른 색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그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여기 있는 색깔 중에 고르시면 돼. 근데 여기 있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른 색을 누르면 나와. 색깔이 나오는데 여기에 1677만 7126가지 색깔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노란색이 짙은 색, 밝은 색도 있고 어두운 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 눈으로 이거를 노란색을 구별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리리끼리한 것도 있고 노르스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냥 표준에 나와 있는
표준에 나와 있는 노란색을 선택하시면 돼. 아까 여기 있던 요 노란색. 여기는 노란색을 선택하시면 돼. 근데 기본 점수라는데도 노랗게 칠하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 어디가 있지? 심사 통과 인원도 노랗게 칠하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꾸미고 싶은 데를 선택을 하고 꾸민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항상 그래요, 우리가. 내가 머리를 빗으려고 하면 빗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빗을 들고 머리카락에다 빗질을 할 거란 말이야. 컴퓨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다 노랗게 칠할 거다 그러면 어디를 선택할 건지를 먼저 선택을 해놓고 여기다가 노랗게 물감을 칠할 건지 빨간색 염색을 할 건지 지정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글자는 왼쪽으로 들어갔어요. 숫자는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갔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보시면 글자는 왼쪽으로, 숫자는 오른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다 가운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로 들어가 있잖아요. 데이터가 다 가운데로 들어가 있거든, 글자가. 그럼 꾸며야 되겠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 선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을 선택을 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선택을 해. 이만큼 선택을 할 거야.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여기를 잘 보세요. 어디냐면은요. A 왼쪽에 1 위에 보면 삼각형 보이세요? A 왼쪽에 1 위에 삼각형 보이세요? 얘를 누르면 전체가 선택돼요. 100만 줄, 16,000 칸이 모두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누르고 여기 맞춤 그룹에 가시면 왼쪽, 가운데, 오른쪽이 있거든요. 요 가운데야, 가운데. 어디에서는 가운데 정렬이라고 표시하는데 여기서는 가운데 맞춤이라 그래요. 가운데 맞춤이라 가운데 정렬이나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된 게 뭐냐면 여기도 가운데 정렬하니까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왼쪽으로 삐져나갔어. 왜냐면 B라는 칸이 요만큼인데 글자가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밀려나간 거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얘는 어디에 오면 좋지? 여기가 아니라 요 사이에 오면 좋잖아요. 이 제목은 딱 여기 와야 보기 좋거든. 여기. 그래서 여기 B의 두 번째서부터 이렇게 블럭을 잡아보세요. B의 두 번째부터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면 회색으로 칠해지거든. 그 다음에 뭐를 누를 거냐면요. 여기 잘 보세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얘를 누르시면 가운데로 쏙 들어가. 알아서. 이 제목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목의 크기는 1.5배 정도 되니까 본문이 11포인트니까 한 15포인트, 16포인트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얘를 클릭했잖아요. 여기 보면 맑은 고딕 옆에 11이라고 써있고 옆에 가 올라가는 가 내려가는 가가 있는데 내려가는 가를 누르면 글자가 작아지거든. 노트북을 바꿀 때가 됐나봐. 제대로 안 움직여 지금. 이제 이거 누르면 커지고 여기 16이라고 써있네. 그렇죠? 16이 나타났잖아. 그렇죠? 여기서 화살표 눌러서 16을 고르고 뭐 얼마나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커져라 보면 너무 커지면 흉하잖아. 이렇게. 그렇죠? 너무 크면 흉하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보시고
하시는데 그 적당한 크기는 보통 제목은 본문에 있는 글자보다 한 1.5배 정도 크면 되더라. 그 다음에 여기도 본래 두 칸이었잖아요. 두 칸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여기 따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 두 개를 블럭을 잡아서 병합화 가운데 맞춤을 누르면 얘가 하나가 돼. 보기 좋지, 그렇지? 그 다음 여기 보시면 테두리선이 그려져 있죠? 테두리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블럭 잡고 글꼴 그룹에 가시면 가 옆에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선이 보여요. 그 화살표 눌러보시면 모든 테두리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시면 돼. 그 다음에 여기도 회원번호부터 판정까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까지도 블럭을 잡고 가가 옆에 있는 테두리선 아까 모든 테두리를 바꿔놨으니까 누르시면 돼. 심사통과위원원도 여기다 이렇게 놓고 모든 테두리선 누르시면 이렇게 테두리선이 그려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블럭을 잡고 작업을 하면은 테두리선이 녹색이 돼요. 이제 다른 데를 클릭하면 돼. 다른 데를 클릭하면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글자를 쓰다 보면 글자를 예쁘게 좀 꾸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기호 같은 걸 넣으면 좋잖아. 뭐 손가락 표시를 넣는다든지 하트 모양을 넣든지 크로마 모양을 넣다든지 해서 뭔가를 꾸미면 좋거든. 글자를 한번 꾸미는 걸 연습해 볼 텐데요. 이 글자를 고칠 거잖아요. 고치는 거잖아요. 글자를 고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원 씨의 작품 심사 결과라는 글자에 있는데 앞에 전자 왼쪽에를 더블 클릭하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전자 왼쪽에 껌뻑거릴 거예요. 전자 왼쪽에 클릭하면 여기 더블 클릭하면 전자 왼쪽에 들어가죠. 커서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별표를 찍으면 별표가 이렇게 찍혀요. 한 칸 띄우고 요 뒤에도 뒤에다 클릭하고 한 칸 띄우고 어떤 글자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근데 이런 글자보다는 좀 다른 글자를 넣고 싶어. 특수문자. 특수문자 입력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번 먼저 해보세요. 미음자 한번 눌러다 떼어보세요. 미음자 눌렀어요? 그 다음에 한자키 눌러보세요. 한자키. 한자키 누르셨어요? 그 다음에 키보드 맨 왼쪽에 보시면 TAB 탭키라고 있어요. 탭키. 그 탭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기호들이 보여요. 그 여기 있는 하트 모양도 있고요. 그럼 화살표도 있어요. 이렇게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고 탭키 누르시면 이런 기호들이 있습니다. 그럼 메모해 드릴게요. 기억에서 히읗 쌍기억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제외. 쌍지읒은 안 돼요. 중에서 한 개를 입력한다. 첫 번째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한자 키를 누른다. 세 번째는 탭 키를 누른다. 네 번째는 원하는 기호를 클릭한다. 자,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고 탭키 누르면 이런 게 생겨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이런 기호 같은 걸 입력하면 되죠. 그러면 미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시옷도 있어요. 시옷. 시옷. 한자키 누르면요. 이런 게 나와요. 히읗을 눌러다 떼고 한자키 누르면요. 러시아 글자인가? 이게 뭐지? 그리스 글자인가 보다. 그리스 글자. 알파, 오메가 이런 거 보이네. 그 다음에 리을 하고 한자키 누르면은요. 이런 단위 기호들 나와요. 단위기들. 단위 기호. 요런 거, 요런 거. 쌍기역 누르고 한자키 누르고 하면은 뭔 말인지 모르겠네. 쌍비읍 한자키 누르면 가타카나 히라카나 일본어도 나오고. 일본어 맞죠? 이거요? 저 일본어를 볼 줄은 몰라요. 쌍시옷하고 한자키 누르면 이거 러시아 글자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눌러가 쓰면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 나라 또 방식이 있겠지? 근데 미국 사람들은 기역, 니은이 없잖아. 원래 엑셀에서는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고 원래 엑셀에는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히 이걸 많이 써요. 파워포인트 이렇게 하고 아래 한글도 이렇게 하고 인터넷도 이렇게 하고 웬만하면 다 이렇게 많이 써요.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엑셀에서는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삽입이란 명령을 누르시면 삽입이란 메뉴를 누르시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기호가 있어요. 기호. 이 기호 누르시면 여기에 어우 숨 터져. 숨 넘어간다. 답답해서. 이게 나타나. 뭐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전화기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에서는 이렇게 입력을 해요. 일본어도 있고 다 있어요. 전화기 모양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법보다는 아까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는 거를 많이 옛날부터 써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이제 꾸미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잘 보시면 A 왼쪽부터 입력을 하는 한 칸 띄우고 입력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줄 건너뛰고 두 번째 줄부터 입력했잖아요.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는 여기 테두리선이 보였죠? 여기 테두리선이 보였잖아요. 이렇게 화면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A부터 입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화면에 테두리선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단 말이야. 이거를 프린터로 인쇄하면, 프린터로 인쇄하면은요,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데, 보이는데, 화면상에서 안 보이니까, 화면상에서 안 보이니까는 화면상이 보기 좋으라고 A를 건너뛰고 B부터 입력하는데, 문제는 뭐냐? A라는 칸의 너비를 낭비하잖아요. 그래서 A하고 B 경계선 있잖아요. A하고 B 경계선. 경계선에 마우스를 잡아서 왼쪽으로 끌고 가면 A가 좁혀져. A가 보일랑 말랑 요 정도 이렇게 해놓고 작업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인쇄물도 지금 보시면 A를 건너뛰었잖아. A폭이 좁잖아요. 그렇죠? 인쇄물 자체가.
그럼 만약에 A 없이 A부터 입력이 됐다 그러면 여기 회원번호 DC001 여기 테두리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거란 말이야. 걔부터 A부터 입력을 안 하고 B부터 입력을 하는 게 보편적인 엑셀 방법이에요. 첫 번째 줄도 건너뛰고 두 번째부터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도 테두리선이 그려가지면 여기 테두리선이 들어가면 요 위에 있는 테두리선이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엑셀 업무는 첫 번째가 데이터 입력이에요. 두 번째가 서식 지정이거든요. 서식 지정. 서식 지정이라는 거는 이제 꾸미는 작업이에요. 꾸미는 작업. 아까 뭐 했었죠? 꾸미는 작업에서 테두리 선 넣고 색상 지정하고, 그쵸? 색상 지정했었죠? 그 다음에 또 뭐로 했죠? 글꼴 크기도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셀 병합도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꾸미는 게 서식 지정이고, 그 다음에 계산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계산 작업. 근데 컴퓨터라는 뜻이 뭐예요? 원래 컴퓨터. 컴퓨터 해주는 기계가 컴퓨터야. 컴퓨터라고 돼 있는 건데, 컴퓨터. 이거는 뭐냐면 컴퓨터 해주는 기구. 다른 말로는 계산기라는 뜻이에요. 컴퓨터가 계산기야. 지구상에 컴퓨터가 왜 만들어졌느냐? 계산하려고 만든 거야. 기계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계산기의 시초가요, 주판이거든. 주판은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에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주판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는 계산하려니까는 바닥에다가 작대기로 한 개, 두개 걷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땅바닥이 없으면 어떻게 돼? 글대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계산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종이가 막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엔 종이가 귀해가지고 대나무에다 글자를 썼다 그러더라고. 종이가 귀하니까. 계산할 수 있는 주판을 만들어서 주판을 튕긴다 그러잖아.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 실업계 학생들, 상고 학생들이 주판 배워가지고 뭐 금융업계나 이런 데 취업하고 많이 그랬잖아요. 계산을 빨리 해야 되거든. 컴퓨터라는 게 등장한 것이 이제 1900년대 들어와서 2차 세계대전, 전쟁터에서 미사일을 만들어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는데, 이 미사일이 바다를 건너서 산을 건너서 적진에 탁 떨어져갖고 적을 섬멸시켜야 되는 게 전쟁의 목적인데, 먼 거리를 가다 보니까는 바람이 불고 온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계산해서 내가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거를 만들자 이거지. 그래서 계산하는 기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가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원자탄이라는 거, 원자 핵 반응 분야, 그거를 반응하는 걸 어떻게 계산할 건지를 계산하려고 만든 거예요. 1943년도에 44년, 45년, 그 1951년도, 이때는 이제 이렇게 만든 컴퓨터를 세상에 팔고 팔았지. 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원자탄이라는 걸 만들어서,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뜨렸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고 대한제국이 대한인 조선이 독립이 돼갖고 대한민국이 된거 아닙니까? 컴퓨터 때문에 된 거야. 컴퓨터 때문에 얼마나 빨리 계산하느냐? 그러니까 계산기가 1초에 덧셈이나 뺄셈 같은 거한 3000번, 곱셈이나 나눗셈 한 300번 정도 한대요. 요즘 나오는 컴퓨터는요, 1초에 전기적 신호가 50억 번 정도 움직여요. 50억 번 정도.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1초에 50억 번 정도 막 전기적 신호를 움직이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컴퓨터니까 그런데 만약에 국가에서 사용하는 그런 컴퓨터 같으면 어떻게 될까? 어마어마한 거죠. 슈퍼컴퓨터 이런 거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동차를 이제 판매를 하기 전에 자동차 얼마나 튼튼한지를 계산해야 되거든. 그러면 자동차 안에다 사람을 태워서 시속 60km 달려가다가 콘크리트 벽에다 들이박치기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이 죽을까 안 죽을까? 그렇다고 사람 태워놓고 야 네가 한번 달려가서 박치기 해봐. 저 죽으면요? 그냥 테스트하는 거니까 뭐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 그러면 누가 테스트하냐고. 안 되잖아. 그거를 계산기로 하는 거야. 컴퓨터로.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우리 강의실 컴퓨터로 계산하면은 10년이 지나도 계산을 못해.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퍼컴퓨터 이런 거로 계산하면 한 2시간이면 계산이 되더라 이거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앞에 범퍼를 어떤 거로 만들었을 때 어떤 물체랑 어떻게 부닥치면은 에어백이 터지면서 사람의 갈비뼈나 이 흉부를 보호해주면서 이때 다칠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다치게 되면 어느 부위를 어떻게 다치는지 이런 거를 다 계산한단 말이야. 모의 실험한다 그러죠. 시뮬레이션 한다고 하는 거잖아. 예전에 이런 거를 계산을 못하니까 사람이 했던 거야. 사람이 나사라는 데 있잖아요. 나사. 여기서는 예전에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우주선이 발사가 되면 우주선이 어디에 언제쯤 도착할 건지를 알아야 미리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사람들이 계산했었어요. 수학을 아주 능통 전문적으로 계산한 사람들이 그 계산을 해갖고 그걸 했었는데 영화로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흑인이야. 대부분 백인들이 근무하는 곳에서 흑인이 계산을 해야 되니까는 화장실 한번 갔다 오려면 1km, 2km 건너편에 있는 화장실을 갔다 오는 거지. 이 사람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백인이 흑인이고 신경 쓰지 말고 다 같이 사용해라. 근데 아무래도 백인들 세상에서는 흑인들이 싫었나 봐. 같이 생활한다는 게. 근데 원체 머리가 좋은데 그리고 나서 컴퓨터가 새로 등장하는데 우주인들이 그 우주선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믿지를 못한다는 거야. 이 사람이 직접 계산해 준 게 아니면 나는 우주선을 안 가겠다라고 하나 봐. 지금이야. 지금 컴퓨터들은 뭐 어마어마한 정밀도를 갖고 계산하니까 천재들이 계산한 것보다 더 빨리 계산하겠지만서도 그 당시 때는 그랬었어요. 그리고 뭐 수천만 개 계산을 뭐 뚝딱뚝딱 계산하는 거지. 예전에 우리 그 신동들 보면은 막 수십짜리 그런 거를 뭐 곱셈 나눗셈 하는 거를 애들이 천재들은 막 뚝딱딱 계산하는 걸 나왔단 말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코너 같은 걸 통해서. 그런데 컴퓨터로 계산하면 그냥 애들 장난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 정도는. 슈퍼컴퓨터는 엄청난 성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만큼. 그런데 이런 계산을 하는 것을 이제는 누가 한다? 사람이 이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합계가 얼마일까? 지금 30개죠. 30개? 이 30개를 제가 계산을 해보면요. 제가 암산이 되게 빨라요. 2703이야. 2703. 제가 명령을 걸어볼게요. 맞네. 2703. 빠르죠. 그렇죠. 제가 빠른 게 아니고요. 엑셀이 빠른 거예요. 엑셀이. 여러분 여기 블럭 잡아보실래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봐. 여기 98서부터 이렇게 데이터를 블럭 잡아보세요. 그 어딜 보시냐면은요.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면 평균이 얼마, 개수가 몇 개, 합계가 얼마라고 나와요? 오른쪽 끝에, 오른쪽 제 아래줄에 떠요? 합계가 얼마라고 뜨죠? 여기 이렇게 블럭을 잡아야 돼. 블럭을 잡으면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은요 오른쪽 여기 합계가 얼마, 개수가 몇 개, 평균이 얼마 이런 게 떠.
계산기가 등장한 이유가 뭐다? 계산을 해주려고 만들어진 기계야. 그래서 우리 컴퓨터는요, 수학적인 계산을 다 해요. 그러니까 수학이 못하는 계산은 컴퓨터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수학으로 계산하는데, 사람이 계산하는데 100만 년이 걸린다? 그럼 컴퓨터로 뭐 1분 만에 계산한다고 가능하지만, 수학으로도 계산을 못하는 게 있어요. 약속이 되는 게 있단 말이야. 뭐 분모가 0이면 수학에서는 나눗셈을 할 수 없다라든지 뭐 약속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거는 못해. 그런 건 엑셀로도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수학에서 계산이 안 되는 거는 컴퓨터로도 안 되고, 수학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컴퓨터는 빨리 계산하는 것뿐이지. 그 다행히도 우리가 예전 수학 시간에 배웠던 뭐 미적분 같은 거는 컴퓨터로 계산 안 해요. 뭐 경우의 수라든지 통계 이런 거는 다 컴퓨터가 계산합니다. 제가 대학 처음에 들어가니까 통계학을 배우는데요. 30개 데이터를 갖고 계산을 하는데요. 2시간 걸려, 2시간. 종이에다가 내가 직접 탁 써가면서 계산을 2시간 걸리더라고. 그거를 그 통계용 계산기가 있어가지고 계산기로 이제 30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딱 치니까는 답이 나오는데 그거 하는데 한 5분 걸리더라고. 근데 엑셀에 집어넣으니까요. 1초도 안 걸려 답이 나와. 엑셀이 이쁠 수밖에 없지. 편하잖아. 그렇죠? 요즘 꼬맹이들이요. 계산 문제 같은 거 있으면은 자기가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엑셀로 계산해서 숙제를 해간대잖아. 옛날 우리 전과라는 거 있잖아. 전과. 참고서 같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로 하듯이 컴퓨터로 해주고, 요즘은 또 숙제를 대신해주는 그런 것도 있대. 얼마 받고 이렇게 계산해, 뭐 숙제도 만들어주나 보지? 근데 하여튼 간에 이런 계산을 여기서 이제 해봐야 돼. 합계를 계산해야 되고, 평균도 계산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 합계나 평균을 가지고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누가 꼴찌였는지 등수도 매겨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게 엑셀의 업무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계산 작업이 끝나고 나면 뭐를 해야 될까? 근데 계산 작업은 뭐냐면 수식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수식 계산. 수식 계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 계산이 있어요. 함수 계산. 그러니까 60만 명의 데이터를 계산할 때 우리가 일일이 계산하려면 집에 못 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때는 함수라는 명령을 걸어요. 여름 밥 할 때 쌀 씻어서 냄비에다가 올려가지고 가스레인지에다가 해서 막 뽀글뽀글 끓으면 불 줄여가지고 뜸들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 많지 않아요. 요즘은 쿠쿠 압력밥솥 이런 데다가 그냥 쌀 넣고 물 넣고 뚜껑 넣고 버튼 누르면 밥 다 했다고 뭐 말도 하잖아. 밥솥이 너무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렇게 해서 밥 해먹는단 말이야. 요즘 이제 젊은 학생들도, 자취하는 학생들도 시골에서, 저기 시골에서 자취한다 그러면 감아서 떼가지고 밥 해먹겠지만 장작 쪼개가지고, 요즘 도에 전기에 다 들어오니까 쿠쿠압력밥솥 이런 걸 한단 말이야. 콩을 누가 저기 맷돌로 돌립니까 요즘? 믹서기에다 놓고 갈지. 믹서기로 갈면 또 맛이 안 난다나. 그래서 맷돌도 뭐 2m, 3m짜리 맷돌 있어. 대형 맷돌. 어느 업소에 가니까 대형 맷돌로 콩을 갈아갖고 두부를 하더라고. 그런 건 따로 있겠지만서도 편리하게끔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란 거품 내는 것도 거품기 그 내는 기계가 있어. 버튼만 누르면 막 거품을 내더라고. 그렇게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편리하니까 쓰는 거지. 근데 우리가 계산을 못하는 건 아니죠. 오래 걸려서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계산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 곱셈 나눗셈 할 줄 아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것 뿐이야. 엑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이거 누가 1등인지를 내가 눈으로 검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60만 명 시험 보면
누가 1등이고 누가 꼴찌였는지 계산하려 그러면 몇 달에 걸릴 수도 있다고. 근데 컴퓨터 엑셀로 하면 어떻게 된다? 1초면 답이 나오거든. 너무너무 편하게 나와. 그런 계산 작업을 지금부터 잠깐 해볼 텐데요. 먼저 수식 계산이라는 걸 해볼게요. 수식 계산. 자, 이 부분부터 볼 거예요. 이 부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요세 사람의 점수를 여기서 계산할 거죠. 그렇죠? 그렇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점수를 계산할 거 아닙니까? 엑셀에서는 명령어를 걸 때는 무조건 는을 써요. 는. 는이라고 먼저 입력을 하세요. 는. 키보드에 보면 는이라고 있죠? 엔터 백스페이스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왼쪽 하는 화살표. 그 왼쪽에 보면 는이라고 있어요? 는. 는을 먼저 누르면 엑셀에서는 아하, 사람이 나한테 명령을 거는구나 라고 인식을 해. 하셨어요? 자, 그 다음 마우스를 잘 보세요. 마우스 여기 98자리 있죠. 여기 홍일동 점수 첫 번째 거 있죠. 얘를 클릭. 눈 하고 나서 제가 클릭했어요. 근데 더하기 홍일동의 두 번째 점수 클릭. 더하기 홍길동의 세 번째 점수 클릭. 엔터. 다시 해볼게요. 자, 보세요. 는 썼죠? 홍길동의 점수가 세 개잖아요. 처음 거 클릭. 더하기 두 번째 거 클릭. 더하기 세 번째 거 클릭. 점수가 3개니까, 홍길동 점수가 3개니까 클릭하고 더하기, 클릭하고 더하기, 클릭했어. 3번을. 마지막엔 엔터를 누르면 마무리되는 거야. 하셨어요? 그럼 나머지 학생들도 9명 나머지 계산해야죠. 대학 입학 시험 60만 명이 봤으면 60만 명거 마저 계산해야 될거 아닙니까? 귀찮잖아. 아까 우리 요거 배운 거 요거 뭐라 그랬죠? 요 셀의 오른쪽 밑에 점 있는 거 있죠? 자동 채우기라는 거. 여기 더블 클릭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더블 클릭해 보셨어요? 여기 점점점 더블 클릭하면 쭉 자동으로 계산됐죠? 그러니까 대학 입학 시험 60만 명 시험 보면 첫 번째 거 학생 계산하고요. 나머지 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첫 번째 계산한 사람 자동 채우기를 더블 클릭하면 나머지 59만 9,999명 나머지 쫙 계산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아까 뭐라고 입력했었죠? 여기? 여기를 더블 클릭해보세요. 여기를 287이라고 나오는 우리를 더블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는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이런 거. DO가 뭐야? DO가 심사위원 첫 번째 사람 점수고, 빨간색 EO는 심사위원 두 번째 사람 점수고, FO는 심사위원 세 번째 사람 점수야. 색깔별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뭐 보라색 이런 식으로 점수 3명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심사위원이 10명이면 어떻게 될까? 는 하고 클릭, 클릭, 더하기, 더하기, 클릭, 더하기, 클릭, 더하기, 클릭해서 10사람만 클릭해주고 엔터 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이총 심사위원 1에 대한 합계를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 심사위원 1이 10명 거를 계속 입력했잖아요. 성적을 냈잖아요. 그럼 10번을 클릭 클릭하려면 귀찮지. 아니, 대학 입학 시험 60만 명 시험 보면 60만 명에 대한 평균을 계산한다 그러면
60만 명의 합계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그때 귀찮지. 귀찮아, 귀찮아. 그래서 엑셀은요, 무조건 수식 계산만 하는 게 아니고 함수라는 것도 계산해요, 함수. 함수, 함수. 함수가 뭘까? 또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함수는요,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function이라고 써요, function. 이 function을 우리말로 다시 찾아보면요, 기능이라 그래, 기능. 기능, 기능.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 F1번 키 있죠? 맨 위에 F1번, F2번에서 F12번까지 있죠? 그 F가 function이라는 거의 줄임말이에요. 얘를 기능 키라고 부르지 함수 키라고 안 불러. 자, 요 리모컨이 있어요, 리모컨. 리모컨에 보면 전원 스위치가 있겠지, 파워 스위치. 이걸 누르면 꺼지고 켜지겠죠? 여러분, 텔레비전에 리모컨 있잖아. 리모컨에 볼륨 조절하고 채널 조절하는 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어로는 function이야. 그래서, 아, 볼륨을 크게 작게 꾸미는 기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걔를 우리는 함수 기능이, 함수라고 안 하고 기능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단 말이야. 는, 믹서, 괄호 열고, 수삼, 꿀, 물, 요구르트, 요크루트. 이게 뭐가 될까? 엔터를 탁 치면 믹서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안에 인삼 넣고 꿀 넣고 요구르트 넣고 나서 뚜껑 닫고 버튼 누르면 뭐가 돼? 인삼 주스가 나오나? 그렇죠. 쿠쿠라는 기능에다가 쿠쿠라는 기능에다가 쌀 넣고 물 집어넣고 버튼 누르고 하면 뭐가 돼 이거? 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쿠쿠는 밥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믹서라는 기능은 뭐다? 뭐를 갈아내는 기능이 있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데 엑셀에서는 이런 기능을 함수라고 부른다. 엑셀하고 수학에서는 함수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다른 데서는 이걸 기능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여기 퇴실하고 나갈 때 저기 전원 저기 등 스위치를 끄고 나간단 말이야. 온오프 스위치를 누른단 말이야. 꺼지고 켜지고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도 이렇게 꺼지고 켜는 기능이 있단 말이야. 기능이야, 기능. 우리가 이제 자물쇠, 현관문 잠그고 나가야 된단 말이야. 외출 나갈 때. 그때 열쇠를 꽂아갖고 현관문을 잠근단 말이야. 그 열쇠는 뭐다? 현관문을 잠그거나 여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엑셀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열쇠를 함수라고 부른다라는 거 차이야. 영어는 func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능이라고도 부르더라 이거지.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은 양을 처리하려 그러면 그냥 직접 수작업으로 해도 되는데 오래 걸린단 말이야. 만약에 한 1,000명 먹을 밥을 질라 그러면 집에 있는 압력밥솥으로 1,000명분 밥을 하려 그러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대형 식당이라든지 군대에서는 많은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는 취사 도구들이 크단 말이야. 기능이 좋은 걸 써야지. 대용량을 써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엑셀도 지금 많은 양을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평균을 계산하라고 보려니까는, 아, 귀찮은 거야. 합계를, 총점을 개수로 나누려니까 귀찮아. 그래서 이거를 함수를 한번 써보려고 그래, 함수. 함수가 굉장히 다양해요. 자, 보세요. 여기 수식이라는 메뉴가 있나 눌러보세요. 수식이라는 메뉴 눌러보세요.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옆에 수식이라고 있죠? 그 수식을 누르면 재무, 논리, 텍스트, 날짜 및 시간, 찾기 참조, 수학 삼각 이거 보이세요? 이게 함수들이야.
수학 삼각이라는 거 눌러 보시면은요. ABS 절대값 아크 코사인, 하이퍼블이가 아크 코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것도 나오고요. 팩토리알도 나와. 팩토리알이 뭐지? 5 팩토리알 그럼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 다음에 이거 GCD라는 것도 있네. GCD 최대 공약수, LCM 최소 공배수 이런 것도 계산해 주는 거 있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탄젠트 제곱근구 하는 것도 있어. 루트.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파이 3.141592 하는 원주율 계산하는 것도 있고요. 되게 뭐가 많아요. 이건 수학적인 기능이고요. 여기에 날짜 및 시간에 관련된 함수가 있어요. 우리가 슈퍼에 가면 과자 파는 코너 따로 있고 음료 파는 코너 있고 생선 파는 코너 있고 채소 파는 코너 있고 육류 파는 코너 있듯이 엑셀도 함수들이 종류가 나눠져 있어. 어떤 건 수학적인 기능, 어떤 거는 통계적인 기능, 어떤 거는 날짜와 시간에 관련된 기능, 어떤 건 어떤 기능들이 다 나눠져 있어.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 아직은 처음이니까 헷갈리고 어렵다 느낄 수 있겠지만 이제 하시다 보면 아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알 수가 있어. 근데 그 중에 아주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여기 있어요. 여기 자동학계라는 데 여기 있어. 왼쪽에 자동학계 화살표 보여요? 그 화살표 누르시면 합계 밑에 평균이라고 있죠. 평균. 평균을 눌러보세요. 여기다 놓고 평균 자리에다 클릭해 놓고 자동학계 화살표 눌러서 평균을 누르면 엑셀이 이렇게 물어.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총점까지 4개에 대한 평균을 계산할 거냐 물어. 총점은 빠져야죠. 총점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 심사위원 1, 2, 3 세 사람에 대한 평균만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마우스로 여기 세 명을 다시 이렇게 블럭을 잡아. 아까 여기 총점까지 나왔는데 여기 세 명 것만 다시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 이렇게 엔터를 탁 치면 돼. 95.66666 뭐 이렇게 나오네. 근데 소점 이하가 너무 많이 나와 보기 싫어. 여기 홈을 누르시면은요 여기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표시 형식에 보면 여기 뭐 퍼센트기도 있고 쉼표도 있고 이런 거 있죠. 그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가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이 있거든요. 이때 오른쪽 방향을 누르면 소점 이하가 줄어들어. 왼쪽 가는 방향 누르면 소점 이하가 막 늘어나. 95.66667보다는 95.7 딱 되는 게 좋아. 이게 보기 좋아. 아까는 얘가 이렇게 나왔거든. 이렇게 소점 이하가 너무 많이 나왔거든. 보기 싫은 거야. 소점 이하를 줄여라 그러면 이렇게. 지금 총점하고 평균을 계산했는데 아까 우리 어떻게 총점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하고 평균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했죠?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사람 있잖아.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총점 평균 등수 판정을 매겨야 돼. 근데 요 두 개는 아직 안 했으니까 두고 요것만 했으니까 요 두 개를 블럭 잡았잖아요. 그럼 끝에 가면 점이 있잖아요. 여기 자동 채우기 점을 더블 클릭하면은요. 이 두 개를 자동 채우기 더블 클릭하면 두 개 한꺼번에 계산이 돼. 아까는 어떻게 했다? 총점만 따로 계산하고 평균 따로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이래도 되는데 이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원래는 등수 판정까지 다 매겼다는 전제하에 해놓고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한꺼번에 계산이 돼. 6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등수하고 판정은 좀 어려워서 제가 조금
나중에 계산하려 그래 이거는요. 자, 그럼 비어 있는 시트에다가 여기는 이제 A, 여기는 B,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여기는 A, B, 더하기, 빼기, 곱하기 별표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옆에다가는 나누기를 할 거예요. 나누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게 나누기야.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얘 누르면요, 작동이 안 돼. 왜 그러냐면요, 나누기 기호 있잖아요. 그 대각선 기호를 누르면은요, 엑셀의 메뉴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엔터 왼쪽에 보시면, 따옴표 있죠, 따옴표. 따옴표 찍으면 이렇게 따옴표 하나 찍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쌍따옴표고, 이건 쌍따옴표고, 이건 헛따옴표거든요? 헛따옴표 하나 찍고, 나누기 기호를 누르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요 나누기 기호는 그냥 한번 눌러갖고는 안 돼요. 앞에 헛따옴표를 꼭 찍고 나서 해야 돼. 엔터 치면 이렇게 되거든. 뭐할 거냐? 제가 숫자 두 개를 썼어요. 10하고 2를 썼는데 10과 2를 더할 거고 뺄 거고 10에서 2를 곱할 거고 10에서 2를 나눠 볼 거고 요 두 번째 것도 이렇게 해볼 거예요. 연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는 한번 또 써볼게요. 가운데 들어갔죠? 숫자나 글자들이 가운데 들어갔죠?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블럭 잡아서 요거 누르면 가운데로 들어와. 가운데로는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자, 지금 이제 A, B의 데이터가 들어있고 각각의 숫자에 대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해보려고 그래요. 먼저 10과 2에 대한 덧셈을 계산해야 되니까 는 누르셨어요? 근데 10자리 클릭하고 10자리를 눌렀더니 B에 3이라고 써있죠? 자, B하고 3이 만나는 자리에 10이라는 숫자가 적혀있잖아요. 그래서 B에 3이 이제 셀 주소라 그래요. 컴퓨터 용어로는. 그 더하기 눌러주고 요 2자리 클릭하시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10과 2를 더한다는 거죠? 엔터. 이제 뺄셈 해볼까요? 뺄셈. 뺄셈 어떻게 할까? 10에서 2를 뺄 거죠? 그러니까 는 10자리 클릭하고 빼기 2자리 클릭하고 엔터. 그럼 8 맞네. 10에서 2를 빼니까 8 맞죠. 그렇죠? 이제 곱셈 할 거예요. 곱셈. 우리 수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10 더하기 2는 이렇게 물어보잖아. 수학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10 더하기 2가 얼마니?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한테 10과 2를 더하면 얼마니라고 묻는 거야. 근데 엑셀은 뭐라고 물어보는 거냐면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는하고 썼잖아요. 는. 는이라고 쓰면 뭐냐면 엑셀아 네가 계산해 줄래? 라는 뜻이야. 여기 곱셈도 는 10자리 자리 클릭하고 곱하기. 근데 수학에서 말한 곱하기하고 다르죠? 수학에서 X처럼 생겼잖아, 곱하기가. 여기 별표야, 별표. 그리고 이 자리 클릭해주면 되지.
근데 곱하기가요, 원래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곱하기 기호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원래는 곱하기 기호가 요거예요. 별표가 아니라. 근데 이걸 다 별표라고 읽을 때 사람들이 별표를 읽더라. 그러니까 키보드가 별표처럼 생겨 먹은 것뿐이야. 나눗셈 해볼게요. 는 10자리 클릭하고 나누기 2자리 클릭하면 10에서 1을 나누라는 얘기죠? 이걸 누가 계산한다? 엑셀이 계산한다. 엔터. 그럼 나머지 아래 줄두개 남아있죠?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에서 는50 더하기를 얘 누르면 안 되지. 얘 누르면 50 더하기 3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익숙치 않으니까는 얘하고 뺄셈을 키보드로 눌러주는 게 아니라 요 자리를 클릭한단 말이야. 실수한다고. 근데 잘못했을 땐 어떻게 하느냐? 키보드 맨 왼쪽 위에 보면 ESC라고 있죠. ESC. 이거 눌러주면 취소야. 다시 시작할 때 이걸 누르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이게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린 거 있을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계산했죠, 이거요. 이게 첫 번째 거 계산했잖아요, 지금. 그럼 나머지 똑같이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때 여기 자동채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계산됐잖아. 우리는 연습 삼아 여기에다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습을 했고 여러 번 했는데 한번 했잖아 지금. 그러면 나머지도 똑같이 그 자리에 덧셈 곱셈 곱셈 나눗셈을 해줄 때는 자동채 여기를 해주면 답이 채워져. 근데 요게 보기가 싫어. 여기가 요거를 그대로 두고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줄이든지 늘리든지는 여러 마음이야, 이거는. 얘도 소수점 이하를 늘리든지 줄이든지 이건 여러 마음이라고, 이렇게. 하여튼간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해봤는데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봤는데 문제는 얘를 아까 좋은 질문 하셨거든요. 이대로 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 이 자료는 우리가 키보드 연습한 거로 끝난단 말이야. 저장을 해보고 싶어. 그럼 일단 USB 메모리를 꽂아야 되겠죠? 여러분 USB 메모리 가져오신 거를 꽂아보세요. 컴퓨터에다. 자, USB 메모리 꽂으셨으면, 자, 파일 가보세요, 파일. 파일이란 글자 보이세요, 왼쪽 위에? 얘 누르시고, 저장. 저장, 저장. 그럼 어디에 저장할 건지 묻거든? 위치 추가. 뭐, 찾아보기 누르셔도 돼, 찾아보기. 찾아보기 누르셔도 돼. 그 컴퓨터 물어봐. 너 어디다 넣을 건지 하고 물어보거든. 그러면 여기 잘 보셔야 돼, 여기. 여기 보시면 뭐 C 드라이브도 보이고 뭐 D 드라이브도 보이는데 여러분 USB 메모리 이름 등록해 놨잖아요. 그렇죠? 이름 등록해 놓은 거 있잖아요. 걔를 클릭하시고 파일 이름을 뭐라고 쓰면 좋을까? 파일 이름을 파일 이름에다 클릭해놓고 입력 연습이라고 써보세요. 입력 연습. 입력 연습이라고 쓰세요. 입력 연습이라고 쓰세요. 그 엔터 눌러도 되고 저장 버튼 눌러도 돼요. 그럼 오늘 작업하신 게 저장이 되는 거야. 이게 저장이 됐으면 이제 이거를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여는 연습도 해볼 거예요. 저장하셨어요?